안녕하세요, 김뜨개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다로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바람소리랑 파도소리가 정말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 같아요. 캠핑으로 올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뜨개걸인데 이번에는 썸머 티셔츠를 리뉴얼해서 도안을 만들어 보려고 첫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꽤 촬영한 지 오래된 영상입니다. 날씨가 조금 서늘할 때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반팔을 입을 수 있지만 조금만 해가 떨어지면 추워지는 그런 날씨였어요. 살짝 서늘한 느낌이 들 때는 이런 핫팩, 캠핑장에서는 핫팩이 필수템입니다. 저는 특히나 더 좋아하고요. 핫팩은 살짝 흔들어서 주머니 같은데 넣어두면 좋은데 오늘 옷에 주머니가 없어서 배에다가 넣어둡니다. 외출할 때 챙기는 뜨개거리는 보통 이렇게 챙깁니다. 바늘 케이스 하나랑 그리고 줄이 담겨있는 케이스 하나 그리고 부자재들이 담겨있는 케이스 하나. 이 케이스 안에는 바늘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타쿠미 바늘을 써볼까 해요. 줄은 이렇게 줄끼리 모아서 하나의 케이스로 만들어 다니는데 그 중에 타쿠미 줄을 찾아서 연결해 줍니다. 썸머 티셔츠를 뜨기 위해서는 마커가 4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자재 통해서 마커도 준비해 줄게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 진행합니다. 다시 편물을 돌려서 겉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두니까 또 좋은 점이 있네요. 저도 다시 작업할 때는 제 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넘겨주시고 편물을 뒤집어 주시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안뜨기로 전체를 좀 떠주세요. 그러면 바로 안뜨기부터 시작합니다. 아, 역시 캠핑장에서는 그 낮술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필라이트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좀 묵직한 맛의 맥주보다는 좀 상큼하고 가벼운 맛의 맥주를 좋아하는데 필라이트가 딱 좋아하는 맛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맥주 먹을 때 최고예요. 캠핑장에서 뜨개를 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정말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살짝 서늘해지길래 소프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어서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뜨개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뜨개 하다가 잠깐 산책을 다녀왔어요. 바람이 너무 기분 좋게 불어서 앉아있기만 하기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해가 질 때쯤 이런 색감이 정말 예쁘잖아요. 잔디밭을 걸어서 바다를 조금 더 가까이 보러 갔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뜨개를 하러 왔어요. 뭔가 싱그러운 여름이 되고 있는 느낌이죠. 저는 소프트 가디건을 입고 나왔고 지금 입기에는 아마 더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요 촬영할 때 당시에 입기에는 굉장히 좋은 느낌의 반팔이었어요. 저는 지금 지난 캠핑장에서 뜬 썸머 티셔츠를 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영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레시피를 만든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피드백을 적용해서 좀 리뉴얼된 도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캠핑장에서 뜬 썸머 티셔츠는 모두 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딱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노란색이 그냥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새로운 색깔로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색깔 고민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색깔 다 너무 예쁜데 말이죠. 저는 민트색을 픽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봅니다. 요 정도 카페에서 떴어요. 순식간에 완성된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영상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썸머 티셔츠 뜨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 또 뜨고 이 색도 뜨고 요것도 뜨고 있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지금 또 다시 썸머 티셔츠를 몇 개씩 뜨고 있냐면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안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뜨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도안 작업을 하면서 조금 리뉴얼을 했어요. 얘는 제가 리뉴얼해서 만든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깨 길이를 조금 줄였고요. 그래서 이 퍼프가 너무 어깨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어깨 길이를 조금 줄이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요 소매 부분도 얘는 그냥 이렇게 넓은 느낌의 소매예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봉긋하게 만들었어요. 끝이 살짝 마무리 지어져서 약간 봉긋한 느낌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품도 얘는 되게 품이 넓은 느낌의 옷이에요. 그런데 얘는 품도 적당한 품으로 여름에 입기 좋게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썸머 티셔츠 뜨실 때 이 아모리 엄청 깊다는 얘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리뉴얼 버전에서는 이렇게 아몰 길이도 어느 정도 딱 알맞게 적당히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핏이 훨씬 깔끔할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서 저희 엄마가 달라고 해가지고 제 거는 이 색으로 하나 더 뜨고 있습니다. 이 색도 진짜 예쁜 거예요. 여름에 이런 색깔도 되게 잘 입지 않나요? 그쵸? 저는 이런 색깔도 잘 입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이 색깔로는 제 거를 뜨고 있습니다. 도안에는 이 소매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매랑 퍼프 소매 이렇게 두 가지만 있거든요. 굳이 막 그 영상에서처럼 네 가지씩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두 가지로 통일을 했고, 퍼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퍼프로, 그냥 일반 소매 퍼프, 여기 이렇게 퍼프 되는 거 싫다 이러면 그냥 일반 소매로도 뜨실 수 있도록 도안은 작업을 해놨어요. 도안에는 사이즈는 세 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사테사에서 신상 색깔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상 색깔, 예쁜 색깔 진짜 많거든요. 이번에 도안 작업하면서 패키지 작업도 같이 할 건데 그러면서 색깔을 제가 막 다 가져오진 못했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9가지 가져왔거든요.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도안은 제가 무료로 그냥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뭐 요 9가지 색상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다 하시면 이 안에서 진행을 하시면 도안은 무료로 아마 제공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색깔은 이렇게 9가지 색깔인데 얘는 우선 화이트, 그냥 기본 화이트예요. 정말 깨끗한 흰색. 제가 이거 맨 처음 작업했던 이거거든요. 여름에 입기에 진짜 깨끗하고 시원한 하얀색입니다. 아이보리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완전한 백색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되게 좋고, 그리고 요 노란색이 나왔어요. 요런 파스텔 노란색이 나와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또 아기 거 뜨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예쁜 노란색, 파스텔 톤의 노란색이 있고, 그리고 핑크톤 두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연한 약간 핑크고 요거는 약간 요런 식으로 진한 핑크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이거 지금 뜨고 있어요. 색깔 예쁘지 않아요? 색깔 예뻐요, 이거. 실제로 색깔 진짜 예뻐요,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내시려면 요런 색깔도 여리여리한 느낌 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베이지 톤 두 가지. 요거는 제가 그
코바늘 가디건 떴던 실인데 여름에 입기 굉장히 무난한 그런 베이지 색깔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진한 요런 색으로 만들어도 예쁘잖아요. 여름에 요런 색깔. 그리고 요렇게 두 가지 계열도 있습니다. 요거 민트색인데 요 색깔 진짜 예쁘고, 그래서 제가 원픽으로 이 민트색으로 요거 떴잖아요. 너무 예뻐서 저희 엄마가 이거 입어보더니 바로 가져가겠다 하셔가지고 요건 엄마 드리고 제 거는 그냥 요 색으로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민트 색깔도 진짜 예쁘다는 거. 그리고 요런 어두운 색을 원하시는 분들, 여름에 이런 색도 많이 예쁘니까 하의를 좀 밝게 입으면 이런 색깔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니면 되게 짧게 떠서 밝은 나시 원피스 위에 이렇게 커버업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요런 색깔도 있고, 그리고 요 색. 아, 요 색도 진짜 예뻐요. 요거 약간 쿨톤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시원하게 예쁠 것 같아요. 요 아홉 가지 색깔로 패키지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썸머 티셔츠 도안은 성인 버전을 먼저 출시를 할 거예요. 아이 버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아기들은 머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트임이 있어야 돼요. 뭐 앞이 있든 뭐 옆에 있든 뒤에 있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뜨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영상으로 지금 없잖아요. 그 영상에서는 성인 그 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 버전은 영상이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버전은 조금 차후로 미루고 성인 버전을 먼저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노란색은 무슨 색이에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란색은 지금 아사테사로 뜬 게 아니고 집에 이렇게 있던 그냥 그 실로 뜬 거라서 이거랑 똑같은 색깔은 없고요. 그 대신 요거 조금 비슷해요. 요게 조금 더 개나리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얘는 조금 더 파스텔 느낌 나거든요. 뜬 게 요런 색깔이고 제 옷이 요런 색깔이니까 뭐 저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리뉴얼 된 옷은 조금 있다가 이 뒤에 착샷을 붙여 놓을게요. 아마 썸머 티셔츠는 색깔별로 한두 개, 두 개 정도 뜨셔도 여름에 진짜 잘 입으실 거예요. 이 몸판이 브로큰립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 브로큰립 진짜 안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떠놓으면 진짜 교복처럼 잘 입게 될 여름 뜨개 옷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빨리 완성해서 뒤에 민트색이랑 요 색이 같이 착샷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는 어제 세탁을 갓 마친 상태인데 처음 세탁을 하면 살짝 빳빳해요. 린넨 소재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살짝 빳빳한 느낌이 드는데 세탁하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썸머 티셔츠는 지금 목도 살짝 수정했고요. 그 목이 이렇게 말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밑단도 이렇게 말리는 게 특징입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아 막 밑단 너무 말린다고 하시는데 말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메리아스 뜨기해서 코막음 하는 게 원래 말리게 만들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안에는 기장이 크롭 기장이 있어요. 얘는 크롭 기장으로 떴어요. 리뉴얼된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목둘레 살짝 수정했고요. 그리고 어깨 길이도 살짝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레글런 길이도 엄청 길었었는데 적절한 수준에 맞게 조절했고요. 그리고 품도 엄청 조절했습니다. 여름에 정말 간편하게 입기 좋게 수정했습니다. 검은색이랑 입어도 예쁘고 되게 예쁘네요. 이거 입으니까 진짜 예쁘다. 이 색깔 여름에 뭔가 딱 그 포인트가 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소매도 엄청 이렇게 넓게 마무리되지 않고 살짝 조여지게 이렇게 둥근 핏이 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쁜데요? 저는 아마 올여름 자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청 반바지 입고 있는데 이 반바지랑 입으니까 굉장히 약간 상큼한 느낌 들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밝은색 하의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흰색 하의나 아니면 검은색 하의랑도 괜찮을 것 같고 검은색 하의랑 입어도 예쁘다. 이 자체가 지금 포인트가 돼서 어떤 하의랑 입어도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예쁘다. 크롭 기장으로 마무리했더니 굉장히 뭔가 탁 크롭한 진짜 느낌이 드네요.
길이는 자유롭게 길게 뜨셔서 이렇게 바지 안에 살짝 넣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짧은 상태이긴 한데 이게 그만큼 조금 부드러운 핏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깨 라인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슬랙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슬랙스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썸머 티셔츠 도안과 패키지 링크는 제가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올여름 썸머 티셔츠를 선택하실 분들은 썸머 티셔츠를 뜨시는 시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